숨차 죽겠네. 당신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. 당신은 무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.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. 불리한 진술 거부. 잠깐만요. 야, 이 진짜 이. 김문영이 나와. 김문영이 어딨어? 언니. 왜 매번 결정적일 때 전화를 해갖고 사람 병신 만드냐고? 김문영이 나와. 어딨어? 이거 뭐야? 나 당신 때문에 오늘 저승 갔다 왔어. 어? 어머, 이제 남의 사무실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? 당신은 나 일하는데 찾아와갖고서는 깽판 안 부렸어? 제가요? 언제요? 언제요? 돈 달라. 언제까지 돈 안 갚으면은 재판받아야 된다. 어? 그러면 짭새짓도 못해먹는다. 안 그랬어, 와서? 이봐요, 방극형 고객님. 누가 쓰지도 않은 돈 달라고 했어요? 누가 그걸 몰라서 안 갚는다 그랬냐고. 갚는다고 했잖아. 갚는다고 했잖아. 근데 왜 자꾸 전화 지리냐고. 싫으세요? 싫으시면 제 날짜에 입금하시면 되잖아요. 당신들 나와봐. 알아들었다고요. 알아들었다고요. 그러면 하루라도 지나고 나서 내일 전화를 하든가. 왜 똑같은 얘기를 30분마다 전화를 해갖고선 직거래 사람 스트레스밖에 하는데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해서 당신? 술이 좀 과하셨나 보네요. 다음에 다시 통화하죠, 고객님. 나 술 안 먹었거든? 어? 맨정신인데 지금 완전 돌아버릴 것 같거든? 왜요? 왜긴 왜야? 당신 전화질 때문이지. 우울해지려면 전화질 때문에, 씨발! 방극형 고객님, 단어 선택이 좀 과하신 것 같네요. 그런 식으로 사람 자꾸 툭툭 건드리면 저도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. 터져봐! 터져봐! 난 이미 터졌거든? 터진 사람끼리 한번 붙어볼까? 고객님, 다음에... 아니 왜 다음에? 지금 해! 당신 좋아하는 전화 내가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해줄라니까 계속 해봐, 어디! 이 씨발 진짜... 당신 때문에 내가 개망신당하고 여기 잘리게 생겼어, 지금!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! 어? 말투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 행사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? 누가 조폭인데? 나 대한민국 경찰 방극천이다, 이 씨발! 도봉경찰서 강력계 형사 방극천이라고, 이 씨발!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. 네, 오늘까지 83만원 입금시키세요. 안 그럼 진짜 경찰 부르는 수가 있어요? 아, 자, 그리고 이빨 좀 자주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입에 걸레를 물고 살아서 그런가 여기까지 썩은 내가 진동을... 와, 이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, 씨발. 살발하다, 살발해, 진짜. 와, 졌다, 졌어. 저기요, 제가 졌어요. 저 뭐 어떻게 안 되네요. 정말 졌습니다. 근데 제가 충고 한마디 해드릴까요? 주둥아리 조심하세요. 내가 당신 같은 주둥아리를 좀 아는데. 뭐요? 그거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당신 성깔에 뭐 시집이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갔더라도 다시 빠꾸해갖고 제자리로 오세요. 남편 인생까지 조지지 마시고요. 뭐요?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살리는 줄 아세요? 진짜 사람 죽이는 게 당신같이 그 냄새나고 뱀같은 씨바 주둥아리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 사람 돕는 차원에서 혼자 사시라고요. 벽 보고 말씀도 하시고요. 벽 보고 똥칠도 하시고요. 그렇게 사시라고. 그게 당신 팔자에 맞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자, 그러면은 아주 외롭고 쓸쓸한 인생 사시다가 잘 돌아가세요. 아니면 지금 당장 돌아가시던가요. 네. 뭐라고? 여보세요?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. 이즈 테일러. 에이씨, 헤어지자며. 왜 자꾸 전화질이야. 저걸 막 다 니네 집에서 나오는데 저건 인정 안 하고 이건 인정하고 그런 거 좀 더 착해 보이냐? 이건 저도 진짜 몰라. 알았어, 알았어. 진짜 아는 거 있었는데 니가? 예. 어이씨. 굿. 나가. 네? 나가라고, 가라고. 괜찮아. 이건 네가 이것뿐이 안 했으면 뭐 저걸 안 했으면 게 죄가 안 돼. 이거 나도 해, 이거. 왜 그러세요, 형님. 괜찮아. 가. 가라고, 이 씨발새 빨리 가. 가, 나가.
알았어요.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꼭 애새끼가 말로 해서는 안 들을 개새끼야.